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네, CES 관련주라고 표현은 했지만 네. 결국엔 또 메타버스를 들고 왔습니다. 아니, 2주 전쯤에 네.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나요? 네, 근데 사실 그때 네. 제가 연달아 나와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다 말씀을 드렸으면은 기본 두 자리에서 다 수익률이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단연 셀프 칭찬. 아니, 단연 눈에 들어옵니다. 해서 이게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CES에 대한 이런 초대장을 발송을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UM이라든지 이런 쪽도 부각이 되지만 단연 저는 기계 쪽으로는 XR 쪽이 독보적인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.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우리 휴대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컴퓨터도 다 갖고 있어요. TV도 다 하나씩은 있죠. 냉장고도 마찬가지요. 지금 없는 게 AR, XR 기기는 없어요. 없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분명 궁금해서라도 그리고 분명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제 뭐 후기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분명 거기에 따른 기기들에 대한 이슈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소니가 1월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3월 달에 애플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이 추적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단연 매년 12월에는 CES를 주제로 선침회가 들어가는 기간입니다. 배당과 더불어서요. 그래서 충분히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고 지금 시장의 평가에서는 약간의 리서치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점유율 시장 성장성 자체가 20%에서 40%가 기본입니다. 그만큼 해당 기기에 대한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의 교체로 보게 됐을 때 이쪽 시장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였었던 시장이 아니라 이젠 진짜 실현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CES 관련 주로 일단은 뭐 XR, VR, AR, 메타버스 관련 주 짚어주셨고요. 말씀처럼 세대 교체라는 말이 키워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누가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10대다. 이제 그쵸. 10대가 에이. 20대가 되면은 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쵸.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이번에는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사실 이 AR 쪽에서는 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점유율 이런 로열티 사업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였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AR 플랫폼이라든지 VR 기기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플랫폼이 하나 오픈이 됩니다. 플랫폼이 하나 오픈이 되는데 그 이제 맥스버스라고 이제 자기 회사 이름 따가지고 한 플랫폼인데 이게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기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한다면 분명 그걸 또 활용하는 플랫폼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판을 일단 만들어놨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XR이라고 해서 AR과 VR을 합한 이제 확장현실 쪽에서의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다.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특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추가적으로 이제 타사 지금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그냥 아이디로 하나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추가 IP 등을 많이 좀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이번에 또 1차 시비 발행을 했는데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이제 각종 투자 기간에서 진행을 했는데 규모 자체가 210억 원 규모입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고금리인데 만기 후 이자가 0%입니다. 만기 이자율이 0%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좀 크다라는 부분으로 메리트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전환가 자체도 지금 현재 주가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1044원이거든요. 현재 주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냥 은행에 갖다 넣어놔도 사실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기 이자율 없이 시비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 주식 전환해서 그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전략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가격 전략은 전거래일에도 조금 올랐습니다. 근데 뭐 지금 이제 막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5일선까지 분할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시초가부터 5일선까지
부분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,800원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18,000원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은 11,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지만, 만약에 CS를 앞두고 거기까지 주가 떨어지면 손절보다는 2차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셔도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손절가보다는 사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.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